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벽진면 자산리에 있는 기농기촌 주택부지입니다. 우리 땅은 예전에는 나라농사를 지었던 땅인데 지금은 조경수가 식재되어져 있습니다. 지상물은 당연히 이식을 이목을 해가지고 간다는 조건이겠죠, 그죠? 자, 우리 땅은 지금 2차선 접해 있고요. 뒤쪽으로 길쭉합니다. 폭은 주택 지을 수 있는 폭은 충분하게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자, 우선에 그 현장 위치 감함 잡아보기 위해서 드론 영상을 먼저 보시고 현장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영상 갑니다. 자,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땅은 2차선 접해 있습니다. 상수도, 광역상수도 인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로보다는 조금 덜은 졌습니다. 총 면적이 우리 땅이 921평이고요. 이곳의 지역은 농업보호구역도 있고 관리지역도 섞여 있습니다. 금폐율 20의 용적률 80% 나옵니다. 지목은 답이고요. 이곳에 이제 100% 전용을 받았을 때 184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좌향은 동남향이고요. 지금 조경수가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정도 심겨져 있습니다. 지상물은 매각제입니다. 나중에 매매되면은 나무는 자동으로 뽑아 가시겠죠, 그죠? 자, 그렇다 치고 전기 인입 가능하고 상수도 인입도 가능하다 하는 거. 그리고 이곳에서 저 끝까지 폭이 약 138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 138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폭이 약 29m 정도 됩니다. 넓은 폭이 한 29m 정도 된다 하는 거. 그러면은 뭐 건물 짓고 이렇게 한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죠? 나무 생육에 아주 좋게끔 지금 이름을 타서 지금 나무를 식재해 두었습니다. 뭐 이거죠. 이팝나무도 있는 것 같고 백일홍도 있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나무가 식재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 뭐 길이가 길다 보니까 집을 여러 채 짓는 뭐 업자분들이나 또 아니면 뭐 기농기총을 꿈꾸시는 우리 사장님들한테는 어울리는 땅이다 생각이 됩니다. 자, 2차선을 접해 있어서 뭐 접근성은 좋습니다. 자, 조금만 더 내려가면 이제 저수지도 있고요, 벽진 면소재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땅은 덜렁덜렁 쳐가지고 괜찮습니다. 앞자락이 이제 좀 재평수 찾아물려면은 저걸 해야 되겠죠. 축대공사는 좀 쌓아야 됐다 하는 거. 자, 저쪽 뒤쪽에 가서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청량까지 했는가 보다. 이거 말뚝이 보이네. 그죠? 요 지금 청량에 있는 말뚝이 보이잖아. 그죠? 이렇게 청량까지 했네. 자, 청량까지 했다 하는 거 참고하시고 저 뒤에서 계속 방송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길 쭉 합니다. 이게 무슨 나무고? 배롱나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잎합나무도 있는 것 같고. 자, 그렇다 하는 거 말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이제 그 이름을 타서 나무 딱 심을 조건을 딱 갖춘 땅이네. 그죠? 자, 나무는 얘가 재입니다. 나무는 폐가 갑니다.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다랑이 길 쭉 한 땅이라 생각하시면 되겠네. 나중에 농사 지으려면은 지하수는 파야 될 것 같네. 으차. 자, 이제 농로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옆으로, 지금 우리 땅 옆으로도 이렇게 도로가, 농로가 개설되어져 있고 구고공사까지 마무리되어져 있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땅도 우리 사무실에서 해줬는데 가람부동산 농사, 버섯 농사 많이 지시네요. 그래도 두 동인데 많네. 이 땅 나와요. 그래, 한번 와봤어요. 내놨어요. 예, 내놨어요. 괜찮네. 저 상수도 지금 도로죠? 상수도, 예, 저쪽. 2차선 도로에서는 저쪽에. 상수 도로잖아요. 그죠? 인입하면 되네. 사장님은 인입했어요. 상수도. 지하수 있으니까 뭐, 굳이. 예, 지하수 있으니까. 예, 수고하십시오. 아, 또 공사 잘 해놨네. 농로 포장, 뭐, 구고공사까지. 유가 묻어가지고, U자형 유가 묻어가지고 구고공사까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저 2차선 변에서 이까지 길이가 약 95m 정도 됩니다. 자, 뒷자락에 이렇게 지금 작은 소류지, 웅덩이가 하나 있네. 물웅덩이. 그럼 이쪽에 이제 물이 난다는 뜻이잖아. 그 이 뒤쪽에는 배수로 공사를 좀 해야 되겠네. 나중에 연못을 깊게 파가지고 활용을 하든지 그래야겠다. 그죠? 그래도 이 우리 땅 이 뒤에까지 농로 포장이 되어 있다 하는 게 이거 참 좋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오늘 현장 방송은 다 했어요. 사무실 가서 보충 설명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지도 토지 이용계 확인은 또 이것저것 보면서 보충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아, 또 여기까지 이제 농로 포장이 다 되어 있어서 좋다. 사무실 브리핑 갑니다.
다음 카카오 지도에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멤버는 이곳에 있습니다. 경북선 주동 백진면 자산입니다. 그 이곳이 이제 백진면 소재지고요. 그 다음 이곳이 성주읍내입니다. 자, 우리 땅에서 백진면 소재지까지 5분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 땅에서 성주읍내까지 약 15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서 계례까지 약 40분, 45분 정도 소요됩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매물은 지금 이곳에 있고, 여기가 유명한 벽진 자산 저수지입니다. 벽진 수리지역 갑니다. 낚시가 정말 잘 됩니다. 우리 땅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바로 낚시할 수 있는 호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땅은 이렇게 쭉 생겼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땅 좌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좌양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땅, 자, 이쪽 방향이 정북 방향이고요. 이쪽 방향이 정남향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이 정서향이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이 정동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땅에다가 건물을 지으시면 이 방향으로, 동남향으로 건물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 다음 코스로 보여드릴게요. 짠! 자, 그리고 우리 땅은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 다음에 도로가 지금 여기가 이제 2차선 도로고 상수도 인입도 가능하다 하는 거. 이쪽 방향으로 상수도 인입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도로가 이렇게 3m 도로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개설되어져 있습니다. 접근성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 뒤에 이렇게 호수가 아니고 작은 웅덩이가 있다 하는 거. 물고랑이 타가지고 배수시설도 해야 된다 하는 거. 참고하시고, 이 물 이용해서, 나무 물 주기라도 있는 거는 다 가능하나, 나중에 이제 건물을 짓거나 하면, 작은 연못을 파든지, 배수공사는 해야 되겠다는 거. 그리고 우리 땅 옆으로, 이렇게 이제 농록길도 이제 이렇게 개설되어 있지만, 구거공사까지 이렇게 개설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은 꽤, 뒷돈 들어갈 공사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땅은, 일주해가지고 지금 나중에 이제 건물을 교체를 치면 도로가 이미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서너 채 정도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그런 구간도 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용객 확인은 바로 넘어갔습니다. 토지 이용객 확인은 맞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경북 성주군 벽지면 자산입니다. 957번지입니다. 자산이 957번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적 조금 좀 볼까요? 면적. 자, 우리 땅 지목은 답이고요. 면적은 3046제곱미터, 921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림지역에 생산관리지역이 있고요. 농림지역에 농업보호구역입니다. 농업보호구역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농업보호구역은 성주 관내에는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자세한 거는 성주군청 허가가라든지 또 성주군청 앞에 설계사무소 토목설계 많거든요. 소장님들한테 컨설팅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농업보호구역은 성주군청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땅 도면을 큰 걸 한번 볼까요? 지금 도면이 작잖아요. 도면을 큰 걸 한번 볼까요? 짠! 자, 우리 땅은 지금 보면은 여기가 이제 생산관리지역이고 여기가 농업보호구역입니다. 한 땅에다가 보면은 지역이 이제 두 개 정도 있다가 겹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건축과 내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옆쪽으로 이렇게 구거공사가 있고 도로라든지 구공사 이렇게 깨어져 있다 하는 거. 여기 이제 본 도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땅 거리를 한번 재볼까요? 이 거리를 한번 재보자. 자, 앞에서부터 해가지고 저 뒤에까지 보니까 138m 정도 나오고요. 38m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폭이 이쪽 방향으로. 자, 이쪽 방향이 이제 22m 정도 나오는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28m 정도 나온 데도 있고, 또 그러네요. 22m, 28m 이렇게 나오는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다시 토지 이용객 확인을 들어가서 일단 지역을 한번 볼게요. 분필 용적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농림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은 분필율 20의 용적률 80 나오거든요. 그래서 100평형을 전용받았을 때 20평을 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농업보호구역이라고 했잖아요. 농업보호구역은 이것도 이제 건폐율 20의 용적률 80% 나옵니다. 100평을 전용받았을 때 20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땅 행위제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제한. 자, 행위제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땅 단독주택 가능합니다. 지금 농림지역에서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줍니다. 물론 뭐 자세한 거는 상상하지만은 지자체 허가과에 문의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슈퍼 일용을 판매하는 소매점 슈퍼, 요거는 뭐 양쪽 다 되네요. 농림지역이든 생산관리지역이든. 그 다음에 다방 안 됩니다. 그죠? 제과점 파리바게트 안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용은 이장은 다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제2종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참고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과점 제2종 걸린 생각하셨습니다. 파리바게트 안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다방 안 된다. 그죠? 그 다음 식당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땅은 전원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밖에 안 됩니다. 또 그리고 이제 농업 관련, 농업 생산 관련 공장은 되는 걸로 지금 알게 되거든요. 오염원이 없거나 이런 건 되기 때문에 그런 공장도 할 만한 땅이다. 폭이 지금 뭐 22m, 28m, 또 길이는 뭐 앞에서 저 뒤에까지 138m 정도 나오니까 한 서너 채 정도 건물 짓는 업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런 땅이다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사무실 보충 설명 다 했습니다. 자, 이것저것 뭐 활용도 높은 땅입니다. 자,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오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도 뵙겠습니다. 이어서 엔딩 결혼 영상 갑니다.